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지선입니다. 오늘은 고2, 고1 어법 두 문제를 받았는데요. 먼저 지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번에 나와 있는 지문은요.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운동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인지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보시면 Parents are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부모들은 굉장히 친구들하고 친척들에게 막 알리려고 재빨리 한대요. 재빨리 알리려고 합니다. As soon as mom 하자마자 그들의 아이가 hold her head up, 머리를, 고개를 든다거나, reaches for object, 그 사물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거나, 아니면 sits by herself, 혼자 앉는다거나, 아니면 walks alone, 혼자 걷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보통 부모들은 처음이다 보면 이제 막 난리를 부리잖아. SNS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parents and sisters, 부모님의 그런 열정들은 for this motor accomplishment. 이제 motor accomplishment가 여기서 이제 애들이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운동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is not at all misplaced. 이 모든 그 부모님의 이런 너무 지나친 열정들이 잘못된 건 아니래요. 모두가 뭐 그 misplaced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for 들어갔고 아 콤마가 있고 for 있어. 이때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말로 milestone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디벨롭먼트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하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머니들의, 엄마, 아빠들의 그런 열성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So with its additional skill, 그러한 추가적인 그 기술로 인해서 아기들은 gain control, 뭔가 이제 통제하는 그런 거를 통제력을 얻게 되죠. 그들의 몸을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들을 그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1번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가 이쪽이 are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are able to sit alone. 혼자 앉을 수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이제 갑자기 앉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앉는 아이들은 granted. grant 하면은 부여하다라는 동사 이제 부여받습니다. o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굉장히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점, 세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대인이 하나 나오네요. 대인이 나오면 이제 비교 대상이겠죠. 그래서 비교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비교하고 뒤에 나오는 비교 대상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도즈가 나옵니다. 도즈는 여기 나온 infant란 단어, 이 아이의 또 이제 대신 받는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infant인데 두 가지 아이, 두 종류의 아이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냐면 who spent much of their day, 그들의 하루를 on their backs or stomach, 배나 등, 그러니까 누워있는 애들이죠. 이런 그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 앉아있는 아이들과 누워있는 아이들의 이제 비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또 이제 운동적인 발달의 또 다른 예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그 새로운 방식인데 환경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어치부터 성취가 되기 때문에 모터 디벨롭먼트 provide. 그러니까 운동 그런 발달들은 제공을 해주는데 그 아이들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competence 하면 우리가 능력이란 명사고요. master 하면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명사 of 명사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an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은 아이들의 능력 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숙달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contribute in important ways. 그것은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 그 아이들에게 perceptual and cognitive 이게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인지적인 그런 이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2 2등급으로 잡고 이상으로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대인이 하나 나오고요. 대인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어라고 보고 are이 비동사니까 동사가 나오고요. who가 나와요. who는 이동혁 선생님 who는 여기서 뭘까요? 여기가 관계대명사로 동수를 그렇죠. 바로 뒤에 지금 여기에 보면 spend란 동사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도즈가 선행사가 돼야 되고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물론 선행사가 떨어져서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대명사이기도 하고 이제 비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 여기서 대동사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자, 이번에도 자, 금방의 뜻이 여기서 보면 명사 오브 명사입니다. 명사 오브 명사 같은 경우 명사임을 알 수 있고 지금 뒤에 오브 뒤쪽에 명사 부분이 엔드로 지금 두 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명사 오브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 구조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competence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and 다음에 master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병렬 구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 부분으로 가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writer하고 author. 작가, writer하고 author라면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둘 다 작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 writer는 약간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writer는 글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작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표현을 할 때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작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란 말은 약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always trie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writer and author. 글 쓰는 사람하고 작가 사이에 뭔가 구별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답니다. The first, 여기서 first는 writer를 얘기하는 겁니다. First는 implies 함축하고 있는데 a desire to pursue an activity. 어떤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하는 걸 글 쓰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글을 쓰는, 글 쓰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The second는 여기서 author를 얘기합니다. The second, implies a desire. 이 어떤 욕구를 함축하고 있냐면 have others approve가 나오죠. approve of 하면 뭐뭐를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에 해당하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게끔 한다는 거죠. 뭐를? That activity by consuming works, one's work. 그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 행위를 그 쓰는 행위를 평가를 해, 승인을 해주거나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그냥 글 쓰는 데에 집중을 한다면 작가들은 글을 써놓고 아 내가 내 책이 나가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가시면 There's nothing wrong with thinking oneself as an author. 그 여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작가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잘못된 건 없다. 자, 그러나 하고 꺾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it's often useful. 그러나 그것은 좀 종종 유용하다. 여기서 진저 가져 부분이고요. 그래서 to revert, revert는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to the former mindset이라고 되어 있죠. former는 여기서 전자란 뜻이기 때문에 라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게 더 유용하더라.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gain perspective, 어떤 관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작가라기보다는 글 쓰는 사람 마인드셋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몇 가지 예가 나오죠.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재밌으니까 써라. 그리고 네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이 삶의 영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don't judge your writing. 너의 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너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요. So don't worry about if. 여기 딱 보면 뭔가 어색하긴 한데 걱정을 하지 마라. 어떤 누군가가 네가 쓴 글을 읽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글 쓴 사람이니까 내 글을 누군가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읽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그래서 just be a writer. 그냥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하고 글 쓰는 사람하고 작가란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writer라는 글 쓰는 사람이란 말에 대해 뭔가 이제 선호도를 두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글 쓰는 행위에 대해서 즐겁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그러나 as long as you feel fulfilled, 네가 만약에 뭔가 만족이 됐다면 네가 글 쓴 거에 대해서 만족이 되는 한 그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글 쓰는 행위에 집중을 하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포인트를 보시면 여기 think란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저기 정재영 선생님 간주동사 아시죠? 간주동사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네? 자, consider란 동사도 있고 제 대표적인 게 regard a as b 형태의 대표적인 동사가 있는데 이런 형태들을 그냥 이제 고2나 고1 정도의 이제 2등급 이상의 아이들은 이 형태들을 좀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egard가 뭐
금방 얘기했듯이 정정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consider도 있고요. take도 있고요. 자, view나 see도 똑같은 수거로 그냥 외워두게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비슷하게 think of A as B라고 하면 똑같이 A를 B로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형태가 맞는지 확인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가면 자, 4번에 보시면 worry란 동사가 있는데요. worry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동사냐 자동사냐 그러니까 걱정하다라고 할 때는 그 보통 우리가 자동사로 많이 쓰죠. 그 타동사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worry가 기학 선생님, 타동사 worry가 타동사일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동사일 때는 뭐뭐 누구누구를 걱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목적을 만약에 쓴다면 보통 걱정을 시키는 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물을 걱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사람이라는 거 하나 조금 알아두고 가면 여기서 이제 자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자동사일 때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about이라는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어떤 명사자리 접속사를 쓸 것인가 뒤에 지금 뒤에 보시면은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이렇게 접속사를 하나 써주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접속사를 하나 써서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여기서 적절한 거는 if가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if 사용이 적절한지 if와 뜻이 똑같은 게 있잖아요. 박승혜 선생님 if와 뜻이 똑같은 접속사가 있죠. 뭡니까? 자, 뭐뭐인지 아닌지의 wheth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써야 할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금방 얘기했듯이 t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 대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를 떨어뜨리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원래는 이제 who를 그 who 문장 후부터 stomach라는 문장을 앞으로 당겨주고 B동사를 뒤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겠지만 그럼 주어 동사가 뭐고 이러니까 보기가 싫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주어 동사를 도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도치를 시켜주면 좀 더 간단해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도즈가 주어고 R이 동사이긴 하지만 도치를 시켜서 이 문장을 이렇게 꾸며주게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문장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문장 2번으로 가시면 금방 얘기했듯이 그 명사하고 명사하기 때문에 자, 마스터라는 동사보다는 여기 동사보다는 똑같은 명사형으로 마스터리라는 명사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3번에 지금 얘기했듯이 그 내용상 3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내용상 보시면 여기 자기 자신을 작가로서, 그러니까 라이터가 아니라 author로서 생각하는 거, 여기는 거는 나쁜 게 없다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 이 부분에 지금 think of A, 여기 지금 A가 of가 있기 때문에 think of A of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4번에는 지금 저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사고요. 확실히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고요. 뒤에 문장이 와 있고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if라고 하는 게 지금 if하고 whether이 똑같지만 if 똑같다라고 많이 배우지만 whether는 모든 상황에 쓸 수 있지만 if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if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주로 쓰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f라는 접속사를
자, 웨더로 고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2등급이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대동사 부분 또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 지금 앞에 1번 잠시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도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R, 비동사 부분이 지금 이 대동사가 잘 쓰여, 여기 동사 보이시죠? 대동사가 잘 쓰였는지, R이란 동사가 대동사가 잘 쓰였는지도 한 번 더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 부분 명사는 너무나 이제 애들이 딱 봐도 좀 이상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동사들을 조금 짚어줬는데 이 부분은 수동태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브하고 에즈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수동태형으로 나와서 요거를 생략을 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더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타동사, 자동사 부분을 좀 짚어준 다음에 about에 대해서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어떤 게 쓰는 게 좋은지 한번 더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빈도와 난이도 설정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동사에다가 그 도치 구문에다가 비교 형태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빈도는 세 개를 다 합친 빈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이렇게 뭐 그냥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어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난이도도 아이들이 그 비동사 부분을 자리로 옮길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병렬 구조는 문제는 자주 나오지만요. 이 명사의 병렬 구조는 아이들이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고2 2등급, 고1, 고2 2등급 아이들이 이렇게 수거처럼 외워둔 상태라면 빈도 같은 경우는 3으로 잡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지금 4번이 타동사여서 조금 고민,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도 봐야 했고, about을 없앨까, if를 없앨까 막 고민도 해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동사, 자동사 부분이고, if하고 whether이, if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빈도와 난이도를 잡아봤습니다. 차팀장 수고했습니다.